오강을 오강해. 1위 맛있는 집. 오늘이 입춘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서초 3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앞인데요.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 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서울고등학교 앞에 IBK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행 옆으로 있는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면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요. 서초 김치찌개 집입니다. 제가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저를 찾아오는 지인이나 후배들하고 찾아오면 꼭 그 김치찌개 집에 가서 먹는데 아주 맛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 그런 집입니다. 특히 김치찌개에 김치도 맛있지만 돼지고기가 풍족하게 큰 그 생고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김치는 거덜뿐 고기가 더 많다 하는 그런 집인데요. 서초 김치찌개 5시 돼야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점심엔 밥도둑, 저녁엔 술도둑. 여기 웨이팅 점심 되면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고. 여기는 김치찌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게 좋네. 김치찌개 한 가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김치가 정말 맛있어. 이 김치찌개는 여원탁 같은 데서 먹으면 그렇지. 맛있지. 반찬은 딱 요 하나. 요 고추. 그 다음에 된장. 요게 이제 김을 싸먹는 간장인데, 여기 이제 여기 김이 있거든요. 이 김도 이게 빌미야, 이게 맛이. 김치도 여기는 이제 국내산 김치만 사용하니까 맛있고. 김치찌개 나왔네. 우리 막걸리도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양도 푸짐하고 이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가 이게 덩어리가 큰 고기. 아, 통고기네. 통고기가 이 생고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잘라야 돼. 고기가 이게 이게 앞다리입니까 뒷다리입니까? 앞다리 살이죠. 앞다리 사태 살인데 돼지 앞다리 맛있잖아. 앞다리 맛있어. 앞다리 족발도 돼지 앞다리 맛있잖아. 기름도 많이 없고 아주 맛있는 고기가 정말 맛있는 고기야 이게. 근데 고기가 이 한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여기 보면 김치도 막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들어있고 찢어 먹는 거네. 고기가 여기가 덩어리가 또 있어. 여기가 여기도 예 밥 주세요. 네. 고기 덩어리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을텐데 고기가 여기 있네. 여기도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거를 잘라서 이제 먹는 건데 내가 자를게. 어느 정도 익혀서 나오는 것 같아 김치는. 이게 완전 생김치는 아니고 약간 익혀서 나오는 거야 김치가요? 아 고기 고기도 익혀서 나왔나? 초벌로 저기서 한번 끓이고. 그렇지. 아 초벌로. 여기서 너무 오래.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손님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김치는 이거 가져와서 며칠 숙성합니까? 아 저분 포장하러 오셨네. 포장도 해가는데 포장은 양이 많더라고. 그렇지. 포장은 더 많아야 되겠지. 1인분 포장해가면 자리를 그 안 하니까. 1인분 포장해가면 있잖아. 아 여기 이제 떡도 들어있어. 떡. 여기 떡도 몇 개 들어있는데. 떡사리도 들어있는데. 아 막걸리 한 잔 먹자. 자 이 마시면. 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맛집에서 또 그러니까 맛있게 김치찌개를 또 함께 해가지고 자 건강하시고 올해 오늘이 저거야 입춘이야. 입춘. 내일이 그럼 정월 대보름이야.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야. 원래 대보름에 막걸리 먹잖아. 기발기술이라고. 막걸리를 먹잖아. 오늘 어이구 우리 사장님이 많이 받으시네요. 야,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에 또 계란말이. 계란말이 정말 별미인데, 이 둘이 뭐 배가 불러가지고 잘 안 먹는데, 한 사람 10시 올 때는 계란말이를 꼭 먹어야 돼. 네 명 올 때, 네 명 올 때는. 그렇지. 밥에다가 이 들어서 그냥, 양을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이 두부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김치, 국물, 떡도 하나 넣고,
이렇게 먹다가 또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니까 또. 오케이. 이렇게. 와, 또 고기가 엄청나게 많네. 많지, 고기 많지. 어. 김치찌개 집에 갈 때마다 항상 고기가 좀 아쉽잖아. 그지? 이렇게요. 고기 아쉬운데. 국물도 더 넣어, 국물. 일단 이거부터 좀 하고. 아, 그러려고? 아, 맛있겠다. 이제 먹어봅시다. 직장인들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포장해 가서 모으면 그렇겠네. 이거 한 세 번 정도 먹을 수 있어. 어. 하나 포장해 가면 가정집에서도 포장 많이 가져가겠네. 그러니까 나도 가끔 포장해 가지고 가는데 포장해 가면 우리 식구 세 명 있어 한 끼 그냥 시켜 먹을 수 있어. 맛있다. 고기가 짜들짜들한 게 맛있다요. 강변백회네. 포장까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네요. 어, 맛있다. 어우 맛있어, 맛있어. 좋습니다.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토요일에도 많이 찾아오잖아. 찌개 3개 해주세요. 찌개 3개랑요 계란말이 하나. 계란말이 또 먹었어요. 이분들은 계란말이 시키네. 불황에 강한 집이겠다. 가겠다. 불황에 강한. 아, 여기는 막, 여기는 그때 그 코로나 시기에도 항상 잘 됐어. 가게가 맛이 딱. 뭐. 저분들은 막 라면 사리 시켰던 거. 라면 사리 시키고, 또 뭐죠? 이거 저. 이거 계란말이 시키고 싸우장 싸고 이게 많이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숯불 거야. 고추도 먹으면 아주 신선한 게 딱 이 김치찌개에 간단 다른 거 필요 없고 김치가 필요 없잖아. 김치가 많이 있으니까 고추 하나만 딱 먹으면 그리고 김이 있는데 김을 있잖아. 내놓자고. 그래가지고 이거 찍어서 이거 먹으면 뱀이야. 그 김 있잖아. 바삭한 맛 파래김이래. 파래김. 빨리 우리 책이 나와가지고 빨리 그 세상에 탄생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눠주고 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렇지. 되게 좋을 거예요, 그지? 특히 또, 혼자 책을 낸 것보다, 공저로 내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4인 5각.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4인 5각. 2인 3각이라고 있잖아.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잘 앞으로 잘 가는 거 인상각 대하 경기하잖아. 그같이 우리 네 명이서 다리를 묶어가지고 각자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 올리자 후보 그것도. 후보 4인 5각. 그거 되겠다. 이게 맛있는 집에 오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 과식을 해, 과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면 집에서 먹으면 자기가 잘 조절해서 조금만 먹는데. 그래서 내가 조절을 먹잖아. 어, 조절해서 먹이래. 밖에 나오면 항상 과식을 해. 이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아직 고기가 많이 남았잖아. 근데 약간 부족하면 여기 육수를 더 넣고. 손님 뽑았다. 고장손님, 고장손님. 야, 고장손님 맞네요. 아이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같이 먹게 돼가지고. 소득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쯤 먹자고, 이어서.
친구들 서초구에서 만나면 여기서 여기서 먹자. 그렇지, 여기서 먹자. 아, 잘 먹네, 잘 먹네. 막걸리도 딱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